인력 능장입니다. 팩맨 울증이 찍으면서 끼어 팔기. 픽스 프롭들이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애완개구리 중에서는 제일 크다 보면 되고요. 진짜 팩맨은 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엄청나게 커집니다. 진짜 대빵 커요. 와, 어떻게 개구리가 이렇게 크냐 싶을 정도로 엄청 커지고요. 합사도 되고 밥도 잘 먹고 순하고, 참고로 순하다는 건 사람한테만 순합니다. 얘들은 쥐들보다 작은 동물한테는 폭군인데 쥐들보다 큰 동물들한테는 엄청 사납습니다. 물론 동족들을 잘 건들진 않는데 그 덩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은 사고가 난 경우도 있어요. 물론 애기 때만 그래요.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은 자기보다 작더라도 잘 공격하진 않아요. 일단은 얘들은 한 마리 45,000원이고요. 영상은 올징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자, 안녕하세요. 알량농장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올챙을 찍어보자고요. 자, 지금 진행 중인 팩맨 올챙이는 민트에서 블루, 알비노는 알비노에서 화이트 라인이 나올 거고요. 이번 올챙이들은 페털리스의 퀄리티보다 발색 퀄리티에 더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블루, 좀 더 화이트 라인 얘들이 나올 겁니다. 분양가는 한 마리에 18,000원, 세 마리에 35,000원, 다섯 마리에 70,000원입니다. 자, 일단 먹이를 막 부어보자고요. 지금 먹이를 준 건 실지렁이고요. 엄청 비싸요, 실지렁이가. 와, 소고기보다 비싸요, 무게 대비. 와, 진짜 더럽게 비쌉니다. 대신 얘들이 엄청 좋아하죠. 보시면은 주자마자 막 옴뇸뇸뇸 먹을 거예요. 지금 바닥을 훑고 다니는 애들이 하나씩 있죠? 이런 애들이 먹이의 활동을 하는 중인 거고요. 이렇게 훑고 다니는 먹이 바닥을 먹이 활동입니다. 이게 아, 얘들 엄청 쑥쑥 크네요. 이게 영상 찍기 한 2-3일 전에 사진 하나 찍었을 때는 새끼 손톱만 했는데 그새 이렇게 엄청 컸습니다. 귀엽죠? 아, 이 또 팩맨올챙이가 하루가 다르게 크는 맛이 또 있죠.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꺼내서 보여드리자면 지금 당장 사이즈는 이렇고요. 영상이 올라갈 때 사이즈로는 한 요만하잖아요. 근데 아마 하루 이틀만 지나도 2배, 3배씩 커지고 막 그럴 거예요. 엄청나게 커졌을 겁니다. 벌써부터 살짝 푸릇푸릇하죠. 발색 퀄리티는 아주 뛰어날 걸로 보입니다. 자, 팩맨올챙이들은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정말 뭐 열대어 사료를 먹이셔도 되고, 육식성 열대어 사료로 팩맨푸드, 실지렁이, 냉장, 루퍼루퍼 사료 다 잘 먹고요. 온도는 24도에서 28도 정도 맞춰주시면은 잘 자랄 거예요. 일단 부모개체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은 넘어가 보자고요. 자, 이렇게가 일단 부모개체들 모습이고요. 무개체가 수컷 블루인데, 블루 발색은 아주 예쁘지만 무늬가 좀 포다시 강하게 나왔죠. 뭐 발색 위주로 발색에 좀 더 집중을 한 모습이고요. 화이트 라임도 아주 하얗게 잘 빠진 녀석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쁜 이 개체들이 태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상이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이제 타이거 살라만다 올챙이도 유생이라 하죠. 분양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타이거 살라만다 유생은 한 마리 6만원, 세 마리에 15만원씩 분양 예정입니다. 금방 타이거 살라만다가 될 수 있으니까요. 키우실만 날 겁니다. 자, 영상은 이제 올챙이 사육장 전경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나온 얘들은 부모개체를 제외하고 다 알량농장 사이트에서 입양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이버 검색창에 알량농장 검색하시면 알량농장 사이트에 방문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오늘 영상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입고 시기가 딱 맞아떨어졌네요. 와, 이렇게 열심히 포장을 하셨구나. 자, 맥이 아닙니다. 타이거 살라만다 유생, 울챙이라고 보시면 되죠. 타이거 살라만다 유생이고, 사이즈로 보니까 이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면은 진짜 도룡뇽의 모습이 될 걸로 보이고, 와, 완전 뚱뚱해. 완전 초귀요입니다. 와, 귀엽다, 귀여워. 해서 일단은 이렇게
초대장이 들었고요. 얘를 분양가는 한 마리에 6만원, 세 마리에 15만원입니다. 순혈바드, 요새 보기 힘든 순혈바드 타이거 살라면다고요. 이쁘다. 얘들은 제가 다음주쯤에 얘들 주인공으로 영상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